자, 다시 B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이는 게 C동이고요. 여기 바로 B동 뒤통수를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이쪽 길목으로 나가면 바로 방곡의 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도보로 한 7, 8분이면 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총 21가구가 들어가 있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건물인데요. 수익도 그만큼 잘 나오는 매물이니 월세 고수익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한번 둘러볼게요. 자, 본 건물은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입문이 요 건물 전면 쪽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시고 바로 들어오실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까지 돌아서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바로 주차장 쪽에도 출입문이 하나 더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 동선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센스까지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주차장 바닥은 시동과 동일하게 바닥에 인도 블록을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으면은 관리적인 뭐 칠해주거나 그럴 게 필요 없이 아주 관리적인 면에서 편하죠.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 등이 다 중간중간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는 오늘 건물.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이런 마감 자체도 깔끔한 게 참 매력적입니다. 이쪽 편에 보면 실외기가 벽에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가 건물 뒤편인데 이쪽이도 그렇고 측면 쪽에도 그렇고 실외기는 전부 다 주차장 천장에 아니면 또 옥상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외관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한 건물이 오늘 건물이 특장점이 또 될 것 같고요. 주인 세대 그리고 세입자 방 또한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세입자 임차인 분들의 어떤 편의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방 구조 등이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세입자 방들도 기대해도 되는 건물입니다. 일단 본 건물 현관이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는 CCTV가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의 임대 현황이라든지 생활 편의 등 이렇게 안내 문구도 아주 깔끔하게 붙어져 있고요. 현재 위에 투룸 구조 하나 보여봐 드릴게요. 2층과 3층은 투룸 3개, 원룸 4개로 현재 구성이 총 각각 7가구씩 들어가 있고요. 4층에는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2개, 3룸 작은 거, 그리고 큰 거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5가구가 4층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403호 투룸 구조, 여기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여기는 투룸 구조인데요. 계약은 완료됐지만 아직 입주 전이라서 제가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오면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키 큰 장으로 아주 높게, 반쪽에는 전신 거울로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고, 중문, 그리고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슬로퍼 신고 들어오면, 야, 요즘 이렇게 옵션을 스탠바이미, 뭐 삼성 거는 또 삼텐바이미라고 하죠.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해두면 임차인 분들이 가구 배치하기가 참 수월해요. 왜냐면 얘가 이동이 참 쉽거든요. 이쪽을 소파 놓고 싶으면 얘를 들어서 그냥 반대편으로 놓으면 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드럼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실이 옆으로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싱크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방 욕실, 욕실도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옷장도 방 옆에 옷장을 하나 짜뒀고 방 사이즈도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옷장을 하나 붙박이 장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붙박이 장이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이쪽 방에는 이런 좀 특화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투룸 구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투룸 구조처럼 옵션과 인테리어 된 느낌 등은 1, 2, 3룸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인테리어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주인 세대까지 총 21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에 여기는 주인 세대와 그리고 여기 502호 원룸이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 이것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건물 주인 세대입니다. 입구도 아주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신발장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신발을 벗어서 보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신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신발장에서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울도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고 외모 체크 한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신 거울도 우측으로 마주를 하고 있고요. 중문도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 열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도 천장이 높아서 실링팬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는 주인 세대의 거실인데요. 테라스로 나가 볼게요. 아우 근데 진짜 이 주인 세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테라스. 이야 여기 가족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시동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테라스가 있는 주인 세대. 바닥도 전부 다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뭐 관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충분히 방수도 깔끔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는 그런 테라스이고요. 다시 이 주인세대 내부 들어왔습니다. 안쪽에는 주방인데요. 여기 식탁과 냉장고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돌아 들어가면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레인지 그리고 싱크대가 있는 주방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답답함이 없는 주방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그리고 조명과 잘 어울리는 그런 주인세대 인테리어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작은 방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천장에는 간접등 그리고 에어컨, 천장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창고나 옷장 같은 거 짜서 옷장 등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붙박이 장으로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공용 화장실인데 앞쪽에는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가 안쪽에는 샤워랑 도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야, 전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이 이쪽에 여기에도 방 반듯하고 사이즈도 괜찮은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도 에어컨 그리고 뒤쪽에는 세탁실인데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서 건조기를 위쪽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양쪽으로 건조기와 세탁기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그리고 주인분이 거주하실 안방인데요. 안방 한쪽 벽에는 이렇게 장이 다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간접등과 천장 에어컨을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을 하고 있는 창까지 있는 구조이고요. 안쪽에는 아마 이쪽에 시스템 장이 놓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옷방으로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화장대. 야 요즘 아파트 가면 이 화장대 의자 놓지 않고 이렇게 서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대도 아주 높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욕실도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욕실까지 전체적인 색감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 세대 다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 준공 난 지 10일 좀 더 넘었어요. 8월 말쯤에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도 가구 수가 많은 만큼 월세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앞집에 여기 시동보다 월세가 약 100만원 가량 더 나오는 건물인데 매매 가격은 한 5천만원 정도 더 비싸요. 땅이 한 또 5평 정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두 개 다 보러 나오시면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주인 세대 등을 봤을 때 제 스타일은 이 건물이 훨씬 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월세도 좀 더 나오기도 하고 근데 뭐 임대 수요나 가진 장점 그리고 등은 다 비슷비슷한 건물이니까 같이 한번 더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대구에서 좀 고수익, 나는 고수익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월세가 이자 빼고도 거의 700만원 후반이 나오는 괴물 같은 건물입니다. 영상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